실록이 푸르른 5월을 맞아 서울에서는 두 번째로 열리는 은막의 잔치 제13회 아시아영화제가 베풀어져 동남아시아 7개국 대표들이 모여들었습니다. 5월 5일 시민회관에서 영화제의 화려한 막이 올랐는데 다음 날인 6일 박정희 대통령은 197명의 각국 대표단 일행의 예방을 받고 환담의 한때를 가졌습니다. 이들 대표들은 저마다 자기 나라 고유의 옷차림으로 성장, 청와대 뜰을 수놓았습니다. 5월 8일 영화제에 참석한 각국 대표단 일행은 판문점을 방문 두루 관광했는데 휴전선을 지켜본 그들은 쓰라렸던 한국전쟁을 상기하며 평화를 기원하기로 했습니다. 5월 9일 저녁 6시에는 닷새 동안에 걸친 은막의 향연 제13회 아시아영화제가 시상식과 더불어 그 막을 내렸습니다. 이번 영화제에는 우리나라를 비롯한 자유중국, 일본, 홍콩, 필리핀, 월남, 싱가폴, 말레이시아 등 7개국에서 극영화, 비극영화 43편을 출품했는데 이번 우리나라에서는 13개 부문에서 남녀주연상과 흑백촬영상을 획득했고 비극영화 부문에서 박성호 감독의 비무장지대가 작품상을 차지했습니다. 그런데 극영화 부문 최고 작품상이며 국무총리상인 금상은 홍콩의 고 린다 양이 출연한 남과 흑이 차지했습니다. 남녀 주연상은 우리나라 청일전쟁과 민비에서 열연을 보인 박노식 씨와 최은혜 씨가 차지했는데 지금 보시는 것은 두 사람의 열연 장면의 한 토막입니다. 그리고 이날 특별히 마련한 자유를 위한 특별상은 월남의 우리는 살고 싶다가 차지했습니다. 회식에 이어 각국 스타들의 갈라 쇼는 영화제의 폐막을 장식했는데 각국의 고유미를 자랑하는 쇼는 관객들을 황홀하게 했습니다.